불신한 미래로 표현돼. 예, 이거 계획된 느낌 막 드는데 내일 비가 내리고 말고는 내가 신이니까 막 내 계획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비가 내리고 말고는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t will rain tomorrow가 좀 더 노멀한 표현이다. 예, 근데 will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여기 rain은 비가 내리다라는 동사로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I ate lunch with Andy today. 나는 오늘 앤디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라는 과거 시제인데 이걸 미래 시제로 바꾸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내일도 그와 함께 점심 먹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하라 그랬으니까 난 내일도 점심 먹을 계획이다. I am going to eat lunch 누구랑 함께? With him tomorrow too. To, 동사 원형 it.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be going to나 will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will 뒤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the student took a test. 학생들이 뭐 했다? 시험 쳤다. 언제? 어제. 그 다음에 오늘 another test가 뭐예요? 그렇죠. 또 다른 시험이죠. 또 다른 시험을 칠 계획이다.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시험 칠 계획이다. They are going to take. 하면 되겠죠. They are going to take another test today. They are going to take. 마찬가지, took은 take로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They are going to take another test today. 그 다음에 지오 didn't wear a clean shirt today. 지오가 뭐 하지 않았다? wear 하지 않았다. 무엇을? a clean shirt. 언제? today. 지오는 오늘 깨끗한 셔츠를 입지 않았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자 either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either. 그 either하고는 다르죠. 앞에 설명했던 그 either하고는 다른 either입니다. 그렇죠? 자 이 either는 무슨 뜻입니까? 모릅니까? 이 either의 뜻은 또한 역시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딴 얘기 못하겠습니다. A가 얘기합니다. A가 I am happy라고 했어. I'm happy! 라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B가 자기도 기분 좋아. 그럼 뭐라 그래? 그렇죠. 어우, 눈치 채고 있네. I'm happy too! 라고 그러죠. Me too! 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It too의 뜻이 뭐예요? 또한 역시! 라고 그러죠. 자 이번 좀 바꿔서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I am not happy라고. 나 행복하지 않아 이랬어. 근데 B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라고 그러냐? I am not happy. 그렇지. I'm not happy either. 자 그래서 either에 대해서 그럼 정리하면 either는 무슨 문에서? 그렇죠. 부정문에서 사용되며 무슨 뜻이다?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이다. 또한 역시란 뜻이다. 긍정문에서는 to가 또한 역시란 뜻이고요. 부정문에서는 either가 또한 아니다. 또한 역시란 뜻이다. 그럼 결국 여기에 이제 지호는 오늘 깨끗한 셔츠를 입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부정문에서 이거 써야 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죠.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입을 계획이다가 되는 겁니까? 안 입을 계획이다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안 입을 계획이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한 안 입을 계획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he 그렇죠. isn't going to wear 무엇을 a clean one tomorrow either 내일도 깨끗한 것을 입지 않을 계획이다. 내일이지? 그니까 지호는 오늘 깨끗한 셔츠를 입지 않았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입지 않을 계획이다. 그니까 이거 반항인가? 그니까 친구들이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선 either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업어가세요. 머릿속에 맞습니까? not either 또한 아니다. 그니까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란 뜻이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C에서는 뭘 원하느냐. 이번엔 칼질하기를 원하네요. 내가 너에게 그래서 누가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샌드위치 약간을 약간의 샌드위치 들을 뭐 해줄게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I'll make
여정식 할까? 삼형식으로 할래? 사형식으로 할래? 오케이. 자, 사형식으로, 아, 삼형식으로 하려니까 뭐가 안 보여요, 여기에? 그렇죠, 4가 없죠. 나 그래서 사형식 하라네요. I will make you. 홈부터 오는 거죠. 간접 목적어부터 하는 거죠. I will make you. What? 그렇죠, some sandwiches. 안 되겠죠. 아. I will make you some sandwiches. I will make some sandwiches for you. 하면 되는데, 4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계획입니까? promise입니까? promise죠. 해줄게. offer. offer라고 볼 수 있죠.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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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 제공하다. 그렇습니까? 해주겠습니다. 라고 어떤 배려나 어떤 마음씨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너의 학급 친구들을, 뭐 할 거니? 계획, 초대할 계획이니? 내가 그거 보니까. 그쵸? 그래서 넌 초대할 계획이니? invite.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invite? Are you going to invite?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invite whom? Your classmates.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invite your classmates? 하고 꼭 물음표 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nvite의 명사형은 뭐든가요? invite. 그렇죠. 발음은 invitation. invitation. 초대죠, 초대. invitation card 하면 초대장이죠. 'Are you going to invite your classmates?' 인벤션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인벤션은 발명품이고. invitation. 그다음 나는 너의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을 테다. 이거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맹세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너의 숙제를 어떻게 대신해 너를 위해서 이 말이네. 너를 위해서 대신이라고 써 있지만 너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 안 해줄 거야. I will not do. 줄이면 I want to do 해야 되겠죠. I will not do. I will not do what? Your homework. 어찌 for you. I will not do your homework for you. 자, 오케이. 그다음에 누구는? 너는이죠. 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뭐 해주겠니, 보여주겠니? 외동식으로 할래? 사형식으로 할래요? 사형식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넌 보여줄 거니? Will you show? 오케이. 사형식 하기로 했으니까 whom이 와요, what이 와요? 그렇죠. whom이 와야죠. Will you show us? What? Her album. 이거 물어봐야 되죠. Will you show us her album? 설명식하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to가 있어야 되죠. Will you show her album to us? 됐죠. 어떤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will 대신 쓸 수 있는 건 요청이니까 request니까 can you show us? 그렇죠? 그러니까 would you show us? could you show us? 이런 것들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부탁이지 미래가 아니죠. request죠. will you show us her album? 예, 그다음 수는 나중에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누구는 너는 아니 참 너는 수는 언제 나중에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선물을 뭐 할 거다 줄 거다. 몇 명씩 할래? 3명씩. 오, 그렇죠. 이거 쉬우니까. 3명씩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는 줄 것이다. Sue will give. 아까 3명씩 하기로 했으니까, whom이 와요, what이 와요. what이 오면 되겠죠. Sue will give what? The gift. 오케이. What you to you. give는 to죠. Sue will give the gift to you. to죠. 그러니까 오케이. 사줄 거야 였으면 수 will buy the gift for you 였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어 수 will give the gift to you 나중에 그렇죠 later 나중에 팔아요. 수 will give the gift to you for later 또는 뭐 수 will give you the gift later
to 빼고 you를 앞으로 당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나의 아버지와 함께 뭐하러 갈 거야? 낚시하러 갈 거야. going to 쓰랍니다. 낚시할 계획이다 라고 하란 얘기죠. 그래서 낚시하러 갈 계획이다. 그렇죠. I'm going to go fishing. I'm going to go fishing. 어떻게? With my father, with my dad. 'm going to go fishing with my dad. plan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may might에 대해서 뭔 얘기했었냐? 그다음 may하고 may에 대해서 뭔 얘기? may는 허락과 추측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락을 갖추는 경우에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부정형은 may not이고 may not은 추격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동사는 바로 뒤에 오는 not하고 추격형이 다 있습니다. cannot은 can't, will not은 want, must not은 mustn't, should not은 shouldn't, couldn't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may not은 추격형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에 may가 좀 더 polite한 표현이고 can은 casual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might는 추측을 나타내기만 합니다. 허락은 아니고요. might는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may하고 may보다 약간 좀 자신이 없는 추측이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he might be at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 오케이, 그래서 A는 일단 you can use my computer. 너는 나의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이 can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이죠. 그러니까 you 네. 그렇죠. You may use my computer. You are allowed to use my computer. You are permitted to use my computer. 다음 you may won't be alone. You may won't be alone. Okay. You she 참 she may won't be alone. 뜻은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혼자 되는 것을 그렇죠. 원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은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허락입니까? 아니면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뭔가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뭐 그렇죠. She might want to be alone. She might want to be alone. 이 경우에는 뭐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may하고 migh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은 뭐 is possible that절로 바꿔서 됩니다. is possible that she wants to be alone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is possible that she wants to be alone. is possible 가능한 일이다. 뭐 건강된 대시죠. that she wants to be alone.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can I turn up the music? 자, 이 can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요청이죠. 그렇죠. 캐주얼한 요청입니까? 폴라이트한 요청입니까? 캐주얼하죠. 좀 더 폴라이트하게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May I 또는 Could I turn up the music?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May I turn up the music? Could I turn up the music? Can I turn up the music?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나 can. 여기서 뭐 답지에는 may가 써있겠죠. 그 다음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결석한 상태일 수도 있어. He may be absent. He may be absent. 뭐로부터? From school. 그렇죠?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He may miss school. 하고 같은 뜻이죠. He may miss school.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be absent from 맞는 말은 be present at라고 있죠. Be present at은 attend하고 같고요. He may not attend school하고도 같죠. 그다음 나중에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래서 it might rain later 하면 되겠죠. It might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어. 언제? Later. 그럼 이 might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추측이니까 may 나왔죠. It may rain later.
It is possible that it rains later. 하고 나왔죠. It is possible that it rains later. It might rain l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그래서 호랑이입니까? 수축입니까? 호랑이죠. 그렇죠? 폴라이트한 호랑이입니까? 아니면 좀 캐주얼한 호랑이입니까? 폴라이트하죠. 그렇죠? 메인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되겠죠. May I open?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permission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permission을 원할 때 May I open the window? May I 대신 쓸 수 있는 거고 Can I? Could I? 그렇죠? Can I open the window? Could I open the window? 이런 표현들이 polite한 좀 request다 요청이다.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래서 더 뉴스 그렇죠. 더 뉴스 may not be true. 그러면 이 may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추측이니까 그렇죠. 더 뉴스 might not be true. 뭐, might not은 줄였을 수가 있습니까? 줄였을 수가 있죠. 그렇죠. may not만 안 되죠. might not은 어떻게 줄였을 수 있겠다? mightn't로 바꿨을 수가 있죠. It the news mightn't be true. 그니까 the news mightn't be true.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가능성이니까 possible로 써서 it is possible that the news is not true 하고 나왔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e news is not true. The news may not be true. The news mightn't be true.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해석하기. You may take my umbrella.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니까 추측입니까? 호랑이니까 너는 나의 우산을 가져가도 된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호랑이니까. 그렇죠. You can take my umbrella. 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안다는 것은 내가 조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꿔쓸 수 있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May I watch TV now? 그래서 얘는 추측입니까? 허락입니까? 허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TV를 봐도 될까요? 뭐요? 바꿔쓸 수 있는 건? Can I? Could I? 있죠. Can I watch TV now? Could I watch TV now? May I watch TV now? 캐주얼해요? 폴라이트해요? 폴라이트하죠. And it might be at the park now. 얘는 하나죠. 그렇죠?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니까 지금 앤디는 공원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바꿔쓸 수 있는 건 그렇죠. Andy may be at the park now. It is possible that Andy is at the park now. 이거 바꿔쓸 수가 있겠다. 그럼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이니까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안 되겠죠. May I come in? Could I come in? Can I come in? 자, 네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오케이. 그래서 한 발 빼고 추측할까? 50대 50으로 추측할까? 40%로 추측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40% 추측은 뭐? You? 그렇죠. You might be wrong. 하면 되겠죠. Wrong.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You may be wrong. 하고 비슷한 의미로. 됐습니까? Okay. 자, must 하고 have to. 다 설명했나요? 다 설명했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must부터 자세하게, must부터 끝까지 조사 자세하게 설명하면,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다른 뜻도 있죠.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have to다. 그럼 여기다 not을 넣어두면 뜻이 달라지죠? must not의 뜻은? 그렇죠. 금지가, 금지의 뜻으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죠. 그 다음에 have to에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고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같으면? don't need to, need not to 이런 게 있다 했죠. don't need to do 또는 need not do. need not은 조동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를 need not으로 하면 she needs not이 아니고 she need not
또 to go도 아니고 she did not go there라고 씁니다. did not 주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she가 온다고 해도 여기다가 s 쓰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to do도 아니라 해서 did not 주동사를 쓰니까 주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she did not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doesn't have to go there. 됐습니까? 정리되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갈 필요가 없다. 이걸 쓰면 뭐라고? She doesn't have to go there. 이걸 써도 she doesn't need to go there. 이걸 쓰면 she did not go there. 여기 에서 쓰면 이따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need not 뒤에 to도 안 된다 했습니다. need not do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창시절에 need not do, need not do 이렇게 외웠어요. 됐습니다. She need not go there. She needs not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근데 이제 must가 이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충족해 본 거고 must의 또 다른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긍정적 확신한 추측이 있었죠. 그래서 곧 그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반대말이 뭐뭐일 리가 없다죠. 뭐뭐일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Can't. He must be a spy는 그는 spy임에 틀림없다. He can't be a spy는 그는 spy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쭉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you must waste time이겠어. you must not waste time이겠어. 그렇죠. 너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당연히 we has to 있다고 없겠죠. we have to go home before dark. 우리는 집으로 가야만 한다.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가야만 돼. 그니까 그러면 we need to go home before dark. 자, we need to go home before dark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have to do에 또 다른 같은 말은 뭐다? need to do란 말 need to do, have to do, need to do, 그다음에 must 이 세 녀석이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she를 쓰고 여기에 need를 쓸 수 있어요. she needs가 she needs가 she needs to go home이겠죠. she has to go home이고 she needs to go home이겠죠. she를 사용했을 때는 need는 needs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have는 has로 바꿔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she must go home before dark 이런 것도 전부 같은 뜻이겠죠. she must go home before dark. she has to go home before dark. she needs to go home before dark.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she doesn't have to go home before dark. she doesn't need to go home before dark. she did not go home before dark. 이런 것들과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겠죠. 뭐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 너는 학교로 그렇죠. 갈 필요가 없다죠.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 일요일 날은 학교 갈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은 you don't need to go to school on Sunday. 또 you 그렇죠. You need not go to school on Sunday. 전부 다 같은 표현들이죠. Then I have a test tomorrow. 난 내일 시험이 있다네요. I have to study tonight. 나는 오늘밤에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I have to study. have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I 그렇죠. I need to study. I must study tonight. 이런 것들과 같은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을 표현해라. 누구는 샘은 뭐 했음이 틀림없다.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샘은 화가 난 게 틀림없어. Sam must be angry. Okay.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am must be angry하고 같은 표현은 I am sure. 그렇지. I am sure that Sam is angry. I am certain that Sam is angry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쌤은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느낌. 50대 50이다. 그러면 뭐죠? 쌤
maybe 앵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Sam 화났을 리가 없다 해봐야 되겠죠. Sam 화났을 리가 없어. Sam 그렇죠. Sam can't be angry. Sam cannot be angry. 그러면 그것도 같은 표현은 말한 사람이 또 확신하죠. 그렇죠. 그러면 Sam can't be angry 하고 같은 표현은 말한 사람이 또 확신하죠. 그렇죠. 자, 내가 확신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나는 확신한다. I am sure that Sam isn't angry. 하고 왔죠.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됐습니까? 그러니까 must하고 can't는 둘 다 확신하는 건 똑같죠. 그렇죠? must는 긍정적 확신이니까 I'm sure that not 이 없는 누가 뭐 한다. can't는 부정적 확신이니까 I'm sure that not 이 있는 누가 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일할 때 너는 전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전화하면 안 돼. 언제 내가 일을 할 때. 됐습니까? 그럼 넌 전화하면 안 된다. 그렇죠. You must not call me 하면 되겠죠. You must not. must not은 mustn't로 줄였을 수 있죠. You mustn't call me. 언제? When? 아니 at work네요. 미안. at work로 했네요. When I work 할 뻔했는데 You mustn't call me at work.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다네요. 누구는 다음은 뭐 할 필요 없다?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다음은 설거지 할 필요 없어요. Wash the dishes. 그렇죠. 다음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 그러면 doesn't have to 갖고 쓸 수 있는 거 다음 doesn't need to wash the dishes 또 갖고 또 뭐 더 갔습니까? 그렇죠. 다음 need not wash the dishes 하고 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승자 결정한 것을 그렇죠. 해야만 한다 이런 게 되는 소용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해야만 한다 이랬네요. 그들은 결정해야만 한다. 그렇죠.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그렇죠. They have to decide 무엇을 더 winner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의문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승자를 승자를 결정해야만 합니까?라고 묻는 문장 준비됐나요? 네. 그들은 우승자를 결정해야만 합니까?라고 묻는 문장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뭐라 하면 되죠? 잘 모르겠다. 민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Do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그들은 결정해야 합니까? Do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they don't have to decide the winner 하면 되겠죠. 여기서 do가 튀어나와서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not을 넣는데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쭉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먼저 물어봤는 거. 일단 템플이 뭐던가요? 신전. 신전, 사원 이 말이죠. 불국 템플 한번 보겠어. 불국사겠죠. 됐습니까? 신을 모시는 장소를 템플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템플러는 신전에서 뛰어다니는 녀석이고. 됐습니까? 또 배경이 신전인가 봐요. 됐습니까? 인제 한물 가서 잘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pologize 뭔 뜻이에요? apologize 사과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사과는 뭐냐고 물어봤죠? 사과가 뭐던가요? apology죠. apology apologize 사과하다 apology 사과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we must find a hotel 뜻은 우리는 호텔을 찾아야만 한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는 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금지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죠. 그 다음에 Kelly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는 Kelly는 토니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Doesn't need to apologize. 그 다음에 Kelly did not apologize.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May I? May I keep going? Okay. This temple must be more than 100 years old. 이 절은, 이 사원은 100년 이상 된 게 틀림 없다죠. 그렇죠? 이 산, 이 사원은, 이 신전은 뭐 이 템플은 100년 이상인 게 틀림 없어.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this temple is more than 100 years old 라고 봤죠. Okay, I am certain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우리는 언제 지금 무엇을 점심을 먹는다 먹어야만 한다 우리는 먹어야만 돼 그렇죠 we have to we must eat lunch now 하면 되죠 we have to eat lunch now we must eat lunch now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어? We have it? 난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have lunch. We have 아 have lunch? 어, 네. Have lunch 되죠. 당연히. We have to have lunch now. We need to have lunch now. We must have lunch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잔은 아픈 게 틀림없어. 얘는 뭐? 잔은 아픈 게 틀림없어. 잔 must be sick. 하면 되겠죠. 잔 must be sick. 아픈 게 틀림없어. 아플지도 몰라, maybe sick. 아플 리가 없다, can't be sick. 그 다음에 should와 had better에 대해서. 자, should하고 had better를 같이 하는 이유도 있죠. 뭐,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뭐, 어떤 공통,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할 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때문에 비교하게 됩니다. should하고 had better의 공통점은 둘 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should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써도 돼요. 윗사람에게 뭐 하셔야 됩니다. 윗사람한테는 should가 쓸 수 있는데 had better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라는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had better, had better에서 주의할 사항은 had better 덩어리가 need not처럼 오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had better to do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had better do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난 넣을 때 조동사 뒤에 뭐 넣으면 되니까 조동사 뒤에 can, will, not, had better, not 하고 마찬가지 to do 오면 절대로 안 된다 had better not do 그래서 저는 잘 안 외워져서 학교 시험 문제 하도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만약 틀리냐 물어보는 거에 선생님이 많이 틀려서 어떻게 외웠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라고 외웠다 we not do 라고 외운 것도 있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헤르베르 두는 하는 편이 낫겠다고 헤르베르 낫두는 안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이런 뜻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 You should always keep your promise 당연히 첫 번째 1번 문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그냥 뭐 유인데 유인데 뭐 keep 할 일도 없죠 You should always keep your promise 너는 항상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children 그렇죠 should not go to bed late 그렇죠 이번에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난 넣고 싶은 동사 뒤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지 don't 따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should not을 뭐라고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shouldn't라고 줄여 쓸 수 있으니까 should, don't 이런 거 쓸 리가 없죠. Children shouldn't go to bed late. 아이들은 늦게 자러 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Jim. Jim 한번 길어봤자 he니까 has better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되나 말이죠. 이 had better는 have의 과거형으로 쓰인 게 절대로 아니고 had better는 과거에 대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니라겠습니다.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뜻이었고 Jim had better drink a lot of water. 그래서 Jim은 많은 물을 마시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했습니다. Jim had better drink a lot of water. 자, 이제 had better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앞서갑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지금 많은 물을 마시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we not know 보란 얘기네요. 이번에는 그쵸? 그래서 아까 했듯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면 되니까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우리는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안 그러면 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raffic rules가 그래서 뭐였더라? 교통규칙이죠. 그래서 You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는 너는 교통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sh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죠.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not을 넣어볼까요? 여기다 위에다가 안 넣는 거 쉽죠? You shouldn't follow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안 넣으면 뭐 했더라? You ought not to 였죠. Ought to do, ought not to do 됐습니다. Ought to do, ought not to do.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의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Should you foll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의문으로 쓰면 영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ought to에 ought to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항상 주어가 뭐로 쓰여야 되냐면 I나 we로 써야 됩니다. 뭐 그런 규칙이 나중에 배울 건데요. ought to는 의문문에서는 항상 주어가 몇 인칭이다? 1인칭. 1인칭이다. ought we to, ought I to 이렇게만 씁니다. 그래서 ought you to는 어색해서 안 써요. ought to는 의문문에서는 1인칭과만 사용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You ought to send a picture by email. You ought to send 는 보내야만 한다. 이건 보내야만 한다. You ought to send 뭐 the picture 그 그림을 뭐를 사용해서 그렇죠. 이메일로 그 사진을 보내야만 돼. 그러니까 ought to send 니까 같은 표현은 You 그렇죠. You should send 죠. You should send The picture by email. Ought to do는 should do하고 같은 표현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You ought not to copy the report. You ought not to copy the report. 너는 리포트를 복사하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된다 말이죠. 너는 리포트. 너 보고서 복사하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해서는 안 된다죠. 그러니까 You 그렇죠.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하고 왔죠. 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상대방에게 전부 다 충고하는 표현들이죠. 뭐뭐 해야 한다. You ought to, you should 이런 것들. Ought to do, ought to not, ought not to. 둘 중 뭐? Ought not to do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너는 식사 전에 여기서 meal은 식사였 뜻이었고요. 너는 식사 전에 너는 씻어야 한다. You should wash your hands 하면 되겠죠. You should wash 무엇을 your hands를 언제? Before meals. 핸드는 꼭 hands라는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손 한쪽만 씻는 사람은 없죠. 한쪽만 씻기도 힘들겠다. 됐습니까? 꼭 복수형 쓰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빨간 색을 뭐 하는 편이 낫겠다? 입는 편이 더 낫겠다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너는 입는 편이 더 낫겠다? You 그렇죠. You had better wear 무엇을 더 red shirt. 그러면 너는 빨간색 셔츠 안 입는 편이 더 낫겠다 이거 했습니다. 너는 빨간색 셔츠 안 입는 편이 낫겠다.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세영 어떻게 하면 되겠다? You had better not wear,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You had better not wear the red shi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도서관에서 뭐 하면 안 된다? 어찌네요. 어찌 시끄럽게 뭐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토크하면 안 돼 이 말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토크할까, 스피크할까, 세이할까, 아니면 텔할까? 토크해야 되겠죠. 토크. 그러니까 이럴 때 느낌은 토크입니다. 그렇죠? 세이나 뭐 스피크 이런 식으로. 스피크는 아 스피크는 게 되겠다. 남이한 스피커는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크가 제일 어울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토크하면 안 돼. We shouldn't, we should not 하시네요. You should not talk. We should not talk. 어찌? Loudly. We should not speak loudly. We should not talk loudly. 어디서? In the library. 그러면 이때 should는 뭐와 같으니까 have to
그러면 여기 have하고 맞다 오면 we don't have to talk loud 했는데 ought to하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ought to로 바꾸어서 할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민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We ought not to talk loudly. Ought to do, ought not to do 라고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거죠?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렇죠. 누구는? 너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진실을. 뭐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그럼 여기에 사용된 건 A에게 B를 말하다 정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쓰는 것은 뭐 말하다가 많은데 당연히 못 써야 되겠다.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는 어떻게 표현한다? Tell A B. Tell은 그때 Tell은 명형식의 동사. 그렇죠. 수요동사, 사용식 동사란 말이죠. Give AB, Tell AB, Show AB 하듯이 있습니다. 그럼 몇 형식으로 할까요? 그렇죠. 벌써 사용식으로 정해져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 tell. 그렇죠. You had better not tell. You had better not tell her the truth. 하면 되겠죠. You had better not tell. 너는 말하는 편이 낫겠다로 바꿔볼까요? 너는 말하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tell. You had better tell. You had better not te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 너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다부터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요? 너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다가 뭡니까? 그렇죠. Lose your passport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Forget your password. 뭐 passport라 그랬나 내가? Passport는 여권인데 password이죠. Password. Forget your password. Password예요. Passwords예요. 오케이. 비밀번호는 한 개로 하면 돼요. 그렇죠? 모르겠다. 아, 미안. Passwords겠죠. Passwords. 그렇습니까? 복수형으로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had better입니까? should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should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You should not forget. You shouldn't forget. You shouldn't forget. 너의 비밀번호들, your passwords. Yeah. Forget 뒤에다 to를 썼다? Don't forget to do. 여기다가 do가 와야 되는데 your passwords는 유감스럽게도 타자씨가 아니네요. You shouldn't forget your passwords. 그럼 you shouldn't forget이니까 그렇죠? You shouldn't forget이니까 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ought not to forget your passwords. 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콜라를 마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콜라를 뭐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마시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넌 마시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그렇죠. You had better. 자, you had better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You'd better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You'd better not drink. You'd better도 알아두세요. You'd better not drink. 무엇을? Coke. 콜라 아닙니다. 코크라고 해야 돼. 콜라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억지로 써도 되는데. 원래 그런 콜라라고 쓰지. C-O-L-A라고 하는데. 콜라는 뭐든지 다 안 쓰고 코크라고. You'd better not drink Cok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서서히 이제 갈수록 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죠. had better, 뭐, ought to, had better 이런 것들 뭐, 새로웠고요. used to, would에 대해서 자, 이 would는 will 할 때 would 활동을 해야지 왜 따로 가지? 자, would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설명했었죠. will에 물론 뭐, would가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 시제 일치를 하기 위해서 will의 과거형으로 원래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폴라이트하게 부탁할 때도 썼었죠. 그때는 미래 과거형이 아닌 거죠. You help me 할 때 would는 미래 과거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뜻도 있다. would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많은 뜻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would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used인데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바꿔 쓰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뭐밖에 안 된다? 유튜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떤 동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둘 다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태 동사 중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동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태 중에 그렇죠? 상태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 비동사다.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이다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곳에 있다, 어떤 곳에 있는 것도 상태죠. 뭐 뒷마당에 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 There used to be a big tree 이렇게 한다 했죠. There would b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There used to be 있었는데 지금 없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면 Jennifer 뭐 이건 뻔하죠. Jennifer would play tennis on weekends. 자, 이 문장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제니퍼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됐습니까? 이 해석도 중요해요. 됐습니까?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자, 이게 딱 들어가 있는 문장을 딱 이제 어떤 긴 글에서 이런 문장 제니퍼 would play tennis on weekends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 윗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제니퍼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지금은 안 하니까. 맞습니까? 과거에 그랬었단 얘기인 거죠. 쳤었다. 이건 맞는 건데. 쳤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러면 맞는데. 친다. 주말마다 테니스 친다. 이러면 현재의 습관은 아닌 거죠. 맞습니까? 과거에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제니퍼 used to play tennis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play tennis는 상태입니까 동작입니까? 동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 신경 쓰기 싫어 밑에 뒤에 뭐 상태 동사인지 동작 동사인지 신경 쓰기 귀찮고 그냥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하고 싶으면 그냥 뭐 쓰면 돼? used 쓰면 되죠. 근데 would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used 썼네요. 그럼 I used to eat sweet too much 이 뜻이죠. I used to eat sweet too much. 그래서 나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이가 다 빠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eat은 동작입니까? 상태입니까? 동작이죠. 그러면 이 표현 같은 표현보다 I would eat sweet too much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a tall tree 뭐가 있다? 키 큰 나무가 어디에?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은 뭐다?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Would be a tall tree her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grandpa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그렇죠. 낚시하러 다녔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니까 My father would go fishing.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When he was young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에 그렇죠. 젊으셨을 때 그랬었지 지금은 낚시하러 간다 안 가신다? 안 가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르게 해석해라. W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우리는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live는 자 동작동사 상태동사 구분이죠. 어렵나요? 여기서 동작동사 상태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이 있었냐? I am knowing you. 뭔 소리예요?
난 너를 알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얘기해 주었어. 이런 문장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죠. 뭐라 그랬냐? 내가 갑자기 뒤로 막 뛰어가가지고. 뭐 하는지 이런 분이 있다는 그쵸? 그렇습니다. 스위치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오 아니면 오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거 이런 동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는 너를 만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난 너를 안 껴안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있죠. 뽀뽀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이 뭐였냐면 뭐가 안 되는 동사 진행형 시제를 표현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쵸? 가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그쵸? 그래서 내가 책을 구입하고 있는 중일 수 없어요. 있죠? 그쵸? 구입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I am buying a book.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I am buying some books. 나 책 사고 있는 중인데? 되잖아? 그쵸? I am having books. 됩니까? 안 되죠. 그쵸? 가지면 가지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have. 자, have가 근데 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Have lunch. 그쵸? 뭐하다? 먹다죠. 그래서 I am having lunch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뜻에 따라서 안 되고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진행형으로 안 되는 동사들이 결국 무슨 동사들이다? 상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를 표현할 수 없는 동사. 그렇습니까? I am believing you. 믿으면 믿고 말면 많은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순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I believe you라 그래야죠. 오케이? 그게 동작 동사 상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는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I am living in an apartment. 돼요? 안 돼요? I am living in an apartment. 되죠. 난 작은 아파트, 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we would live in a small town.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얘는 된단 말이죠. We would live in a small town, but we don't now. 이 말이죠. 이 뒤에는 뭐가 생각했다? But we 무슨 시제로 안 하는 거야? 현재 시제로 안 하는 거야. But we don't now. Don't 뒤에 leave가 선택했죠. 이런 것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information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는다는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he used to have curly hair. 일단 뜻은 그는 곱슬머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냥 곱슬머리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 아 이랬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have curly hair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그렇죠. 그러면 he would have curly hair.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떨 때 used가 되고 어떨 때 would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 이거 막, 알아라! 안다고 대답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아직 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y would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언제 앤디가 뭐 했을 때? 그렇죠. 언제 화가 났을 때? 그렇죠. 앤디가 과거에 화가 났을 때 그는 방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방 밖으로 나가는 건 I am going out of the room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 would는 쓴 게 맞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sed로 당연히 used는 상관없죠. 좋다. used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작년에는 늦게 일어나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작년에는 늦게 일어나곤 했었다. I used to get up. 그렇죠. I used to get up late. 근데 last year. 그렇죠.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즘 일찍 일어난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써놨고 But I get up early these days. But I get up early these days.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get up early, late. I am getting up. She is getting up. 됩니까? 되죠? 그래서 그 말은 이 use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그렇죠.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I would get up late last year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기차가 지나갈 때 집이 흔들리곤 했었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 train went by, go by가 기본 형태겠죠. go by가 뭐 하다겠습니까? 지나가다겠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간 갈 때라는 표현이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기차가 지나갔을 때 이 말이죠. 과거에 기차가 지나갔을 때 when a train went by the house would shake. 그렇죠? the house would shake. 그러면 이때 would는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sed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he house is shaking. the house is shaking 돼야 안 돼? 그렇죠. 집이 흔들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shake는 동작 동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더 그래서 여기에 would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he house would shake. 자, 이쯤에서 학생들이 잘 많이 까먹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hake의 3단 변신이죠. 그렇죠. shake의 3단 변신이 뭐죠? 저 이거 많이들 까먹었으니까 한번 적으면서 기억하면 되겠네요. shake, shook. shaken. 되겠습니까?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요즘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 그치? 겨울이고 겨울방학이니까 몇 학년들이 뭐 하고 있게? 그렇죠. 6학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죽을라 그럽니까? 6학년들이 지금 뭐 하겠어? 니들이 6학년 겨울방학 때 했던 거. 94개. 계속 시험 치죠. 사실 뭐야 이거. 30개 시험 치면 시험 치면. 와 30개 못 겨. 얘들도 그렇게 쳤어. 뭐, 그렇게 95개 한꺼번에 칠래? 아니 50몇 개 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옛날에 선생님 뭣도 모르고 이제 학생들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막 100개씩 막 시험 치고 안 됐어. 와 죽으라고 그러다. 진짜? 아씨 그 얘기하니까 영준이가 그때였는데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이곳에 깊은 우물이 있었다 이러네요 언제 10년 전에 where 어디에 here에 뭐가 있었다 깊은 우물이 있었다 자, 보통 뭐가 있었다 표현은 뭐로 시작하는 게 동상인데 there로 시작하는 동상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있고 말고는 동작이야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깊은 우물이 있었다. A deep well would be here 하면 되겠죠. A deep well, 아니, 미안, used to be here. 선생님 헛소리했습니다. A deep well used to be here. 언제? 10 years ago. 원래는 있다 없다 표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There used to be a deep well here 10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뭐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보자 해놓고 그쵸? 깜빡했네 그쵸? 그래서 you may watch TV for an hour you may watch TV for an hour 그래서 for an hour란 대답 듣고 싶으면 for an hou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long? 그쵸? How long can I watch TV에 대한 대답이죠 그니까 계속해서 4번 브래드는 기분이 좋을 때 브래드가 기분이 좋을 때가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기분 행복했을 때 뭐하곤 했었다? 노래 부르곤 했었다 그럼 노래 부르다 I am singing a song 돼 안 돼? 되죠 나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동작 동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답 브래드가 행복했을 때 when Brad was happy 그는 노래 부르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he would sing a song 하면 되겠죠 would sing a song 자 여기에 이제 이 would가 뭐뭐 하곤 했을 때 뭐 used to가 뭐뭐 하곤 했었다 이런 거 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10 years ago 라든지
그쵸? 또는 아니면 뭐 여기 last year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but I get up early these days 이런 것까지 붙여있습니다.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for I get up early these days라는 얘기 내용은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information이 많은 어떤 문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저녁 식사 한 다음에 산책을 가곤 했었다. 자, 그래서 산책 가다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산책 가다 take a walk, go for a walk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습니다. go for a walk 됐습니다. go for, 뭐 take a walk도 쓰이긴 하는데요. 산책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go for a walk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go for a walk 됐습니다. 그러면 I am going for a walk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난 산책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로 된 거 할래? 한 개로 된 거 할래? 두 개로 된 걸 할래요? 아, 여러분들 지우고 쓰기 귀찮아서? 뭐 굳이 지울 필요 없는데 좀 더 되니까. 누가? 그래서 나는 산책 가곤 했었다. I used to go for a walk. I used to go for a walk. Take a walk.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충해요. 언제? After dinner. I used to take a walk.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니콜은 무엇을 갈색 머리를 뭐 했었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됐습니다. 갈색 머리를 갖고 있는 건 she is having brown hair.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갈색 머리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유스밖에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니콜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니콜 used to have 무엇을? 그렇죠. A brown hair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적은 사람들 다 딱밤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헤어를 셉니까 여기서? 물론 헤어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헤어는 무슨 뜻일까요? 사발은 머리 모양 한 개다. 머리카락 한 올은 헤어라고 하기도 하죠.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브라운 헤어면 머리카락 갈색 머리카락 몇 개가 있었다? 한 올이 있었다는 뜻인 거죠. 안 되죠 그건. 여기에 헤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의 뜻이고. Nicole used to have brown hair. But she doesn't have a brown hai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숙제로 나가면 되겠죠. 나 이거 할 게 없네? 예? 네?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보강해야 될 판이야. 할 게 많아서. 방에서 보강했어. 예? 방에서 보강했어. 선생님 방학 때 더 빡신 거 아니야? 몰라요. 언제 좀 알아볼게. 괜찮아. 사용할 거야? 돌진 좀 치세요. 치고 있어요. 있어요. 공감하다가 영어를 보여요. 영감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비유시죠. 찾아봤는데 비는 생각 나오는데 다른 게 전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지금 저 수업하고 지금 네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법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중2를
잘 지내왔습니다. 이게 마무리해야 저게 뭐예요? 네, 말씀 내주고. 지금 이거 넘어가려고 해요. 뭐가? 단어가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 뭐였더라? 단어 때문에 두 개를 묶고 있어요. 네, 네, 됐다. 너한테 두 개를 묶고 있어요. 됐다. 연락했습니다. 숙제들 내세요, 숙제. 숙제가 뭐예요? 네? 숙제가 뭐예요? 숙제가 뭐냐고? 모르겠어. 야, 니들 방학으로 끝내야 돼. 아, 어? 내가 정해줄까? 몇 페이지씩 하라고?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은데.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화장 있는데 괜찮지? 괜찮겠냐? 아, 쌤, 근데. 기억이 안 나서 1형식이랑 2형식이랑 3형식이랑 4형식이랑 5형식이 뭐가 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형식은 목적, 명사, 주어. 3형식은 동사 뒤에 was이나 whom에 대한 데다가 한 게 있는 거. 1형식은 1형식은 누가 뭐 한다 빼곤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있는 거. 민규가 했구나, 민규가. 민규 개폭적이에요, 진짜. 맞나? 뭘? 아, 저 엄청 내었어. 뭘? 아닌데. 자리가 완벽해졌어요. 제가 저기 맨 끝으로 간 이후로 여기에 아까 말이 이동하는 그 딱 그 체스에서 말이 이동하는 그 딱 그 위치에 있어. 맞잖아요, 쌤. 아니 체스 해봤으면 아는데. 체스 아니잖아. 장이 장이 한 이거 같은데. 나 지금 이동 범위가 어떻게 할게요? 짧게 그려는 그게 좀 넓은데. 아, 쌤, 체스하면 팔자 짱나 있어. 이게 지금. 체스 같다고? 체스, 자리 체스 베스. 맞나? 예, 어디 갔어? 말이 이상한 자리로 갔어. 야, 루아 빨리 일로 올래? 괜찮아요, 쌤. 나도 괜찮아.
아니 많이 이동하는 자리에 옮겼을 뿐이 뭐래? 제가 찬스를 워낙 좋아해서 빨랑 와 있던 거 아니야? 여기 어, 많이 여기 있다서 왔던 우선 빨랑 와 있던 거 아니야? 아, 처음에 병상 처음 한칸 왕할 수 있는 거 없어. 맞아. 왕할 수 있는 거. 자, 분사. 그래서 민규가 수업을 했죠. 분사란 뭐야? 분사란 일단은 뭐 책에 다 나왔잖아.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하기 위한 동사의 원래 ing 형사를 붙이고 ed를 붙인 형태. 나 필요 없어. 쓰니까 가르쳐.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놀라며. 셋. 아니 쌤 말이 이동하는 자리를 옮겼을 뿐이에요. 네가 말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말이 오늘부터 말대가리 쓰고 다녀. 빨리 와. 아 다닐 수 있어요. 아 거기 잘 보여? 아 예예 예, 어, 그래? 알았어. 그렇죠? 이제 이거 읽어봐. 뉴스페이퍼. 오! 저 시험 조건을 오 좋네. 쌤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되잖아. 자, 설명, 자, 문사는 일단, 뭐를 기반으로 한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무슨 시로 바꾼다? 어떤 시로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ing 형태가 되면, 뭐뭐 하고 있는이 되는 거죠. 물론, 동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뭐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ing 붙여서, studying, 공부하는 것 말고 공부하는 중인으로 쓰였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거나, 또는, 뭐 동사, 모든 동사는 3단면이라 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다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하니까 뭐 할 수 있고 명사를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a girl running fast 뭐예요? a girl running fast. 그렇죠. 빨리 달리고 있는 여자 아이 뭐 이런 뜻이죠.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뭐 이런 거죠. 어? 꾸며 주거나 boiled egg 뭐예요? boiled egg. 낮은 B-O-I-L 끓이다 Boiled egg가 뭐예요? 삶은 날개이죠. 그렇습니다. Boiling egg은 삶아지고 있는 그렇죠. 삼키고 있는 날개인 거고 Boiled egg은 보일하는 행동이 완료된 끝난 날개를 다 삼키는 ing는 뭐 하는 중인 거고 ed는 완료 또는 수동이라고 했었습니다. ed형 완료 또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니까 또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쓰임새도 있죠. 무슨 동사랑 함께 사용돼서 be 동사랑 함께 사용되면 I am teaching 한 뭐예요? 나는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배웠습니까? 현재 진행이요. 그렇죠? 그러면 you are taught는 뭐였어요? you are taught. 그렇죠. 너희들은 뭐 받고 있는 중이다. 가르침 당하는 중이, 아니 가르침 받는다 이 뜻이죠. 그때 또 뭐라고 했다 방금 얘기해주시고 수동태. 그러니까 아까 비동사랑 함께 형용사로서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 하면 현재 진행형. 뭐뭐 되어진다 할 때는 수동태. 수동태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사라는 건 뭐 현재 진행형이라든지 수동태 이런 거. 그다음에 분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하는가. 벌써 여기서 답 다 나왔습니다. 누가 하는 역할? 형용사가 하는 역할.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현재 문사인지 과거 문사인지에 따라서 형태와 의미의 차이가 역할이 좀 다르다. 그래서 현재 문사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현재 문사는 형태는 ing형, reading, on newspaper, 신문을 읽는 중이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한다, 형용사 역할한다 라는 얘기는 명사의 역할,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죠. This is an interesting story. 이거는 어떤 스토리북이다? 재미있는 스토리북이다. 스토리북이 자 인터러스트부터 뭐 설명 많이 했죠. 인터러스트의 뜻이 뭐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다야 관심을 갖게 만들다야 그렇죠. 관심을 갖게 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ing으로서 어떤 책 관심을 갖게 하는 책 재미있는 책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읽고 I am interested. 그래서 그거 방금 했던 I am interested는 수동태가 되는 것도 이기라. 그 다음에 이제 I saw him walking into the office. 자, 여기 보면 구조가 뭡니까? CA doing이죠. CA doing의 의미는
나 얘 동명사였어, 현재 분사였어, 걷는 것이었어, 나는 그가 걷는 것을 보았다야. 아니면 걷는 중인이야. 그걸 가기로 했었죠. 이거 해서 업데이트 가기로 했다. 나는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를 보았다 하기로 했었죠. 물론 이게 뭐, 그래서 이 동사를 보고 이 매정식 구조입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금 한참 문장의 형식 풀고 있던데, 복습하고 있던데 매정식이 있어 이거? 사형식. 오형식이죠. 근데 사형식이죠. 오형식은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구조야. 뭐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목적으로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도 있을 경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내가 얘기했었어. 맞습니다. 이거 끝에 읽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쵸? 나는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를 보았다. 얘가 어떤 시잖아. 조금 여기 뭐가 생겼죠? 그렇지. 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이동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쭉 이어가셨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딱 있었어. Who was가 있었어. 그러면 working이 그렇죠. Who was한테 working이 who was는 똑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working이 who was한테 딱딱 목구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얘한테 저요 저도 어떤 식이거든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족대 딱 생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형태는 뭐 동사 원형 플러스 ed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불규칙 동사 같은 것도 있죠. broken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죠. 부서진. 일단은 동사의 세 번째 여성이다. The bread was baked by Susie. 그래서 bread가 Susie에 대해서 그렇죠. 브래드가 베이크를 해. 베이크를 당해. 그렇죠. 브래드가 베이크를 하면 무섭겠다. 브래드가 사람들을 막 베이크해. 미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죠? 수동태라면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능동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구웠어? 수지가 무슨 시제로 구웠어? 그래서 수지 베이크드 더 브래드.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 여기 지금 형용사 역할, 보호 역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사실 똑같은 거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형용사 역할이라는 걸 지우고요. 뭐라고 해야 되겠다? 명사 수식 이 말이죠. 명사 수식. 그럼 보호 역할은 지우고 뭐 플러스 뭐가 B 플러스 뭐가 B 플러스 어떤이 뭐 되는 경우 Satisfied.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 수식의 얘기고요. 그쵸? 어떤 스토리북 재미있는 스토리북. 그다음에 보호 역할도 마찬가지 뭐가 뭐됐다 어떤 앞에 뭐 써서 비동사 써서 뭐됐다 어떻다 뭐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경우는 조금 아니긴 하고 예로 든 거는 여기 who was가 생략된 경우까지 하면 이제 be 플러스 어떤 데서 어떻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지금 ing 형태가 두 가지가 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에서 뭐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ing 형태들이 뭐뭐 하는 중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형태가 똑같지만 뜻과 형법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절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동명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그쵸? 어떤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까 뭐였더라? Reaching the finishing line of the marathon is not
easy.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 있었죠, 그렇죠? 너는 뭐였더라, 니네 학교 교과서는? 뭐 농담으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것은 뭐 이런 거 있었죠. Making 뭐 making people laugh였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그 덩어리 마라톤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뭐 역할 동명사의 역할이라는 거. 자, 근데 예문은 좀 다른 걸 해놨습니다. 자, 똑같은 여기의 예문은 이제 스니핑, 스니핑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어떤 시 역할하는 거죠? 어떤 시로서 얘는 스니핑 캣, look at the sniffing cat. 일단 뜻은 뭐해라, 보라 그랬죠? 뭐를 보라고 한 거예요? 자고 있는. 그렇죠. 어떤 고양이 자고 있는 고양이. 자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 자는 고양이.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 모양이 말이고. 근데 I think you'd better buy, you'd better 떴다. 그쵸? 내가 생각하기에는 댄스 생각했죠. I think that's it.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뭐 하는 편이 낫겠다? 사는 편이 낫겠죠. 무엇을?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을 사는 편이 낫겠다? 막 깨어서 돌아다니는 가방 말고 어떤 가방? 자고 있는 가방이고 자고 있는 가방. 그쵸?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죠. 그니까 자 얘는 왜 동명사냐 얘는 왜 동명사냐 이거 같은 표현이 뭐다 어 back for 뭐예요 어 back for 그렇죠 어, back for sleeping이죠 뭐 하는 것을 위한 back 잠자는 것을 위한 back 그렇죠 자 running man 하고 running machine 비교해 볼까요? running man의 running은 동명, 형용사 역할입니까 명사 역할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러닝맨의 일단 뜻은 뭐예요? 달리는 사람들이죠. 네.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럼 러닝은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그렇죠, 현재 분사죠. 그럼 러닝 머신. 내가 이제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뭐야 그 헬스클럽 같은데 짐이라고 그래서 짐에 등록했어. 그렇죠, 사인업했어. 갔더니 막 거기에 러닝 머신이 있는데 러닝 머신이 뭐 하고 있어 막 러닝 머신들이 뭐 하고 있어? 뛰고 달리고. 어, 뛰고 있죠, 막. 그쵸? 러닝 머신 막 열대가 있는데 열대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쵸? 그래서 머신은 머신인데 어떤 머신? 뛰는 머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러닝 머신 바꿨으면 뭐? 어? 머신 for running인 거죠.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지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죠. 그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됐습니까? 그럼 singing bird 현재 분사 동명사? 현재 분사죠. 어떤 새? 노래하는 새. Singing room. 내가 있잖아. 코인 노래방 갔어. 그치? 코인 노래방 갔더니 들었더니 방이 뭐하고 있어? 방들이. 호호호호 노래 막 부르고 있죠. 그쵸? 방은 방인데 어떤 방? 노래를 하고 있는 방이 아니죠. Singing room은 다르게 표현하보다 room for singing이죠. 노래하는 것을 위한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안만 길어봤자?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Thank you for coming이었어. Thank you for coming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다. 헤이 다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분 안 남았지만 아 그럼 하지 설명 충분히 합니다. 아, 쭉쭉 나가겠죠. 자 근데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 파트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쭉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 어디서 전혀 다른 얘기 시작하느냐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다. 아직 처음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여기 있는 뭐 포커스 30초 현재 분사의 쓰인 형태 여기 다 얘기했던 거야. 형용사로서 얘기할 거야. ing 형태가 형용사로 쓰인다 이게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의 쓰인 형태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 형용사 역할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형용사 역할한다. 형용사 두 가지 역할하잖아.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이 경우에는 수동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커스 39도 똑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 계속 여기서 형용사 얘기할 거야. 그니까? 형용사로서의 분사를 얘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조금 얘기는 달라져. 근데 여전히 이제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똑같이 ing 형태인데 여기에서 포커스 40에서는 둘 다 ing인데 학교 시험에서 뭐 여러분 몇 번 만나봤잖아요. ing 형태에다가 다음은 다른 ing하고 다른 거 있는 부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할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1에서는 뭐 하느냐. 전혀 다른 얘기야 지금 지금까지는. 자, 분사구문 여기 잠깐 펼쳐볼까요? 펼쳐놓고 간단하게 몇 마디만 쓸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분사구문은 나는 이제 분사구문이라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분사구문, 뒷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 하는데 뭔 얘기 하느냐? 여기서는 뭔 얘기 할 거냐? 분사구문이라고 쓰고 뭐라 그러냐? 열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열라, 어떤 놈들이 만든 거? 열라 게을러 터진 놈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적 규칙을 분사구문이라 합니다. 열라 게을러 터진 새끼들이 있어. 이 새끼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 자, 뭔 얘기 할 거냐. 분사구문이란 이렇게 써놨어. 분사구문이란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절을 간단한 부사구로 나타낸 구문으로 이유, 때, 양보, 조건, 동시동작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해놓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계속 설명충이네요.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다. 뭐하고 뭐한대요? 생략한대요. 뭔가를 자꾸 없애버린대요. 어? 연필심이 아까운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As I felt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데 여기 as는 because네요. 그래서 As I felt so tired. 내가 뭐해서 엄청 피곤함을 과거에 느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뭐했다? 일찍 자러 갔대죠. 이 대답 듣고 싶고 As I felt so tired랑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go to bed early죠? 그쵸?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에 대한 대답. 그쵸? 자, Why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쵸? 이거는 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쵸? 그 다음에 얘는 but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거 조건. 만약라면이죠. 만약라면. 그쵸? if랑 unless죠. 그쵸? 일단 뭐 얘는 빼고 일단 여기 어쨌든 쭉 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f이야 아니면 when이야 how why 종종이야. 그렇죠. When there, how, why 종종은 무슨 시였죠? When there, how, 어찌 시죠? 그렇죠. 어찌 시는 문법 내용은 중요합니다. 어찌 시의 내용은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자 일형식 어찌 시 100개 있어도 일형식이죠. 그렇죠. 왜 어찌 시가 100개 있어도 일형식이냐? 어찌 시는 100개 있던 말든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뼈대 어찌시는 문장의 뼈대다 뼈대는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장의 뼈대가 되지 않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만약라면이나 비록 뭐뭐라면은 무슨 절이라 그런다. 부사 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절을 뭐로 바꾼다고 해서 절을 구로 바꾼단 말이죠. 절하고 구의 차이점은 절은 뭐가 있는 경우야?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고 구는 주어 동사가 없지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부사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s I felt so tired는 누가 뭐 했다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뭐가 됐습니까? 부사 절이 된 거죠. 내가 피곤했었단데 얘가 붙어서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가 된 거죠. 난 이렇게 자러 갔다. 그럼 이 부분은 뭐만 전달하면 돼? 피곤했던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내용은 결국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문법적으로는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제일 먼저 귀찮은 새끼가 뭐부터 없앴냐. 접속사를 없앴어. 그럼 접속사를 없애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장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렇죠? 문장 두 개를 못 붙인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없어졌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not 두 자리 felt so tired.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라고 보자. 이 현재 시제는 as I feel so tired, I go to bed earl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현재 시제로 다 바꾸면 as I feel so tired, as I feel so tired, I go to bed so early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 I 어디 갔어? 그러면 as도 없애고 I도 없앱니다. 그럼 뭐가 되냐? feel so tired만 남죠. 뭐로 시작하고 있어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건 뭐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feel so tired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얘는 뭐의 의미, feel이라는 이 단어는 뭐의 뜻은 갖고 있대? feel의 의미는 갖고 있대? 무슨 형태면 안 돼? 동사의 형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야, 그냥? feeling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얘들 없애려고. 어떤 새끼가? 존나? 게으른 새끼가. 됐습니까? 그래, 게을러서 feeling so tired, I went to bed early 한 것까지는 되게 좋아. 응,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긴 글에서 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긴 글에서 각축티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가 없다? 해석? 그렇죠. 해석이 어려워요. 와, 됐습니까? 갑자기 쭉 가다가 feeling so tired, feeling so tired 뭐 피곤해? 하러 갔어?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because I felt였구나 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려워요. 됐습니까? 게으른 새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마가 그래서 어떤 규칙이 여기서 이제 서브 규칙, 하위 규칙은 뭐가 있냐? 얘를 놔두기도 합니다. Because feeling so tired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예문. When he arrived at the station, he recognized his old friend at once. 뭐 쓸데없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가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네요. 어디에? 역에 도착했을 때네요. 그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뭐 했대요? 알아봤다. 알아봤대죠. 누구를? 그의 내 친구를 바로 at once가 즉시 바로 말이죠. 그는 그의 옛 친구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recognized 했습니다. 그럼 이래서 뜻이면 when did he recognize his old friend at once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저 분사구문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하냐? 자, 얘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얘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없앨 수 있냐? 얘랑 얘랑 같을 때. 문법적으로 하면 무슨 절? 주인이야 종이야? 종과 주인의 동 주어가 같을 때는 얘까지도 없앨 수가 있어. 만약에 안 똑같으면 못 없앱니다. 그대로 놔두고 얘를 그냥 ing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갔기 때문에 얘랑 얘랑 다 사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arrived가 아니고 어떻게 됐나? arriving at the station. 이렇게 게을러터 존나 게으른 새끼가 이런 문법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어떻다? 해석할 때 갑자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위 문장이 없고 아래 문장을 보면 뭐 일단은 무슨 뜻은 들어있어? 뭐 역에 도착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역에 도착한다 그런 외친구를 바로 알아봤다. 만약 여기 도착한다면이요? 아니죠. 여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알아본 거야? 아니죠. 여기에 도착했을 때구나. 얘를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 문장만 딱 있을 때 이게 when이 안 보이지만 여기 when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왜 바뀌냐? 앞에는 ing나 ed 형태가 무슨 시로 사용되는 얘기야? 어떤 시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 얘기는 무슨 시로서의 덩어리야? 어찌 시로서의 덩어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어떤 새끼가 만들어낸 거다? 존나 게을러 터진 새끼가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그 뭐 그렇게 이제 분사구문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원래는 좀 얘기할 게 더 많은데 그건 그렇고요. 시간은 이렇게 다 되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